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편리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된 인공지능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드론입니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선보이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달라진 지구를 주제로 17개국과 250여 편이 출품돼 코로나19로 변화된 인류와 지구의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그 작년하고 오랫동안 그 유럽 전역 그리고 한국을 좀 다니면서 촬영했던 작품들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모아서 낸 그런 쇼리라는 형식의 작품을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뉴얼 수동 모드로도 촬영을 많이 대부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드론도 인공지능 모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람을 따라오는 팔로우 모드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 작품에 보시면 중간중간 활용해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드론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합니다. 맞습니다. 이야, 눈으로 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낼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 사람들의 일도 대신합니다. 지금 드론에는 이미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사를 보면 요즘 이제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 드론이라는 게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수군중 속에서 발열이 있거나 또는 콧물이 흐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재해재난 지역이라든가 또는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또는 사람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드론들이 AI와 접목된다면 훨씬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론을 계속 보다 보면은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마 드론들이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네. 드론 뭐 사진 요즘 영상 촬영 그다음에 또 그 방제 작업 공약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하고 중요해요.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네. 더 확대가 되면 뭐 택배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실현하는 운송 수단으로까지도 택시까지 네, 택시까지도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드론이 또 활약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시대를 연 3차 산업혁명. 그리고 마침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 세대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건데요. 학자들은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교육의 혁신을 강조합니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를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수학 교육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게 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는 제주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딥러닝 체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을 익히고 오감을 열어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교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대학교 수준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이 약간은 최신 기술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확한 앞으로 정말 초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교육이 꼭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이번에 JDC에서 계기가 주어져서 처음으로 이러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코딩 교육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주도 내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AI 스피커에 전원을 켜면 LED가 켜지고 그 전원을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원이 꺼지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내용인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크릴통 안에 부품을 조립하고 음성인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본적인 원리, 동작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걸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만들면서 구현을 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조립이 끝나고 이용자가 음성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 날씨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 지금 시간 현재 존댓말 안 하고 반말로 해도 다 대답해 주네요. 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리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은 언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올지 몰라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편리함과 기술의 발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반면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또한 많아집니다. 직업이 지금 아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크게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백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역 어르신들의 안심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모르겠다. 서귀포 관내의 신청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저 시청에서 왔고요. 네. 저희 어르신들 말벗 하는 로봇 설치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줄 인공지능 스피커가 연결됐습니다. 초록색의 앙증맞은 모습인데요. 이 기기는 다솜이라고 하는 AI 돌봄 기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 저 친구 부를 때 누구야, 영이야, 순이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르듯이 얘도 이름이 있어서 얘 이름은 뭐냐면은 다솜이. 예. 다솜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29분이에요. 최근에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하고 친해지는 기간이라서 말씀을 해도 조금씩 더디게 반응을 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솜아. 네, 다솜이가 듣고 있어요. 트로트 좀 들려줘. 네, 지금. 트로트 좀 들려줘. 근데 화면이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말도 곱고 시간도 골아주고 약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밥 먹는 시간도 골아주고 다 해주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아요. 내가 그래서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걸 실천해서 같이 친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스피커. 실버 세대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이자 정다운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담당자가 이용자의 전력 소비량을 확인 중인데요. 장년층 1인 가구 중에 안부 살핌 서비스 대상자분들 중에 이제 경계로 알림 문자가 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전력 사용량과 통화량을 분석해 기록하고 평소와 다른 비정상 패턴을 감지하면 바로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에 계속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지금 따님 집에 계속 오래 나가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별로 전기 사용 안 해서 이렇게 온 거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복지는 사람과 사람이 협업이 중심이 되는 복지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19 이후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AI 그리고 사람과 빅데이터가 협업하는 질 높은 복지 그리고 명품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따뜻한 미래 기술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